숨겨온 우리 가락에 따라 은양의 조화를 이룬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곡선미어 설재미는 우리 춤만이 가진 고유한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춤속에는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고 있는 춤을 통틀어 얘기를 할 때는 무용이라고 하죠. 그 무용 속에는 우리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외국 무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춤은 한국 무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외국 무용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발레와 현대 무용을 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 무용 중에서는 민속 무용, 궁중 무용, 그리고 정제, 무속 무용 등 많은 분야로 나눠지고 있죠. 저는 이러한 춤들을 통틀어 우리 춤이라고 매일 쓰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무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라는 단어는 저에게 굉장히 무언가 모르게 끈끈함을 주고 저와 그 항상 가까이 있는 단어로 생각이 되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춤을 추고 있는데요. 제가 추는 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장고를 친 장고춤, 그리고 부채를 들고 하는 부채춤, 그리고 칼을 들고 하는 검무, 북을 메고 하는 진도북춤, 이러한 것은 굉장히 흥겨움을 그 중심으로 해서 추는 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즐겨 추는 춤은 살풀이춤, 승무, 그리고 태평무, 이러한 춤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풀이 춤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살을 풀어내고 액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속 춤 중에 하나인 씻김꽃에 들어있는 넋풀이 춤은 넋을 풀어내고 또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가족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 한국의 그러한 가족이 그리워질 때나,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어려움이 또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살풀이 춤 한바탕을 추면 그러한 것이 다 풀어지고 또 새로운 그 힘이 솟구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살풀이나 그 씻김꽃 등에서 나온 춤들, 태평무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들의 애환을 풀어내고 자기는 물론 자기 주변의 가족 그리고 국가의 안녕, 번영을 위하는 그리고 복을 불러드리는 춤으로서 굉장히 축복된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춤은 자기 자신의 춤뿐만 아니라 남을 축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춤이라서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속무용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우리 춤 속에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했던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무속춤에 속하는 살풀이춤, 씻김굿 속에는 자신과 가족, 나아가 국가의 안녕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개원했던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